이게 뭐냐면, song banish. 이게 지금 내가 이걸로 칠한 게 지금 이거야. 이것도, 얘도 그걸로 칠했고, 이거. 얘도, 만져봐, 이거 만져봐. 오, 됐네. 매끌매끌하지? 칠을 해서, 이게 광택까지 내놓은 거야, 이거는 광택은 안낸 거야. 한번 칠만한 거고. 나무 결이 그대로 느껴지지. 근데 얘는 매끈매끈해, 그지? 원하는 이제 마감 방식에 따라 몇 번을 칠하느냐, 칠하고 나서 뭐 왁스까지 바르느냐, 뭐 서포질을 얼만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요거는 장식용의 목적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내가 작업을 했고, 얘는 이제 너희들 한번 느껴보라고, 만져보고 한번 느껴보라고, 이렇게 약간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요건 한번 칠한 거고, 요건 두번 칠해서 왁스까지 작업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완전 맛보면 매끈매끈하다. 각자 어떤 느낌을 쓸 거냐에 따라 달라져. 근데 기본적으로 원목 가구에다가 칠을 하는 이유 알아? 원목하고 있는 거요? 나무 외피 안에 그 나무 껍질이 있잖아. 그 껍질이 이 내피를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내피야. 사람으로 지금 그 피부를 완전 벗겨놓은 거지, 지금 이거. 이게 속살이잖아. 이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면 이제 여러 가지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거나 변형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걸 이제 어찌 보면 피부를 입혀주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마감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finish라고 말을 하잖아. 영어로는 finish, 우리말로 마감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그끝 처리, 도장면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미학적 기준으로도 있는 게 이제 너무 단조로우니까 색깔이. 뭐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 단조롭다 해서 나는 색깔을 넣고 싶다 그래서 색을 넣거나 다른 다양한 무늬를 넣거나 뭐 이런 목적으로도 마감치를 사용을 한다. 근데 그런 걸 하기 아직은 안 해봤기 때문에 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 이걸 기준으로 할때 최소한의 도장 다르지? 색깔이 달라지지? 네. 이렇게 흐르면 얼룩이 생겨. 흐르지 않게 살짝 위에 코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만 해주면 돼. 이게 되지? 이렇게. 볼 때는 쉬워 보이시네요. 여기서 어차피 뒤집어서 또 칠할 거니까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고 여기 위에서 보이는 쪽 이렇게 칠하고 마지막에 뒤집어서 여기 칠하 그러니까 여기까지 칠하면 되지. 마지막에 뒤집어서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면 돼. 이해되지? 에이, 야, 여기 또, 여기 봐, 여기. 엄마. 뭉쳤잖아, 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칠하다 보면 여기로 또 흐를 수 있잖아. 흐르지 않게 하되, 여기서 또 순서대로 조금씩. 이렇게 결대로 하는 게 좋아. 지금 이 결대로 쭉 이렇게. 얘는 오일로 마감하면 노래죠. 그럼 이렇게 돼, 이렇게. 저것도 오래된, 이렇게 또 마감을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변해. 얘도 색깔이 진해져, 나중에. 여기 봐라, 여기.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에 흐른다. 어머나, 그거.